안녕하세요. 자, 임도에 멀리서도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. 자, 가까이 가볼까요? 우와, 엄청 큰 버섯이 막 나오고요. 위에 낙엽을 탁 들고 나오느라고. 우와, 아주 전형적인 이게 흰 가시광대 버섯인데요. 그 형태를 딱 그대로 띄고 나왔습니다. 밑에 자루가 큰 것까지. 네, 아주 모양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흰 가시광대. 네, 다른 거는 아니죠. 지금 봐서는 흰 가시광대가 맞고요. 자, 이거를 우리는 흰 가시광대라고 그러고요. 광대버섯과 광대버섯 속에 이제 버섯이고요. 자, 위에 이제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흰색이고 가시처럼 여기 도돌도돌도돌도돌 다 지금 인편이 붙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비가 오면 이게 이제 탈락이 되고 속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요.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둥근 형태, 아주 구형이죠. 예,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넓게 이제 퍼지는 평평형으로 바뀌어요. 그 다음에 표면은 백색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가시처럼 인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여 있는데 보면은 뺑뺑돌로 똑같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. 아, 지금 아주 이렇게 큰 상태로 아마 요즘 비가 좀 와가지고 이렇게 요쯤 되면 이제 어느 일부분이 이렇게 탈락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대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자루까지.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보이나요? 밑에는 이제 자세히 안 보이는데, 자, 이게요, 클 때는 이것도 이제 큰 편에 속해요. 한 20cm, 갓치름이 대략 20cm까지도 큽니다. 그리고 이 모양도 이제 이 조직 살도 이제 흰색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름살, 이제 떨어진 주름살 형이라고 하는데요.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그 색깔도 백색입니다. 대두 이거는 클 때는요, 뭐한 25cm, 거의 뭐 어떤 때는 한 30cm 가까이 되는 것도 예, 자연에서 보이기도 합니다. 좀 상태 좋은 데 가면 그런 것도 보이고요. 네, 어렸을 때 대는 좀차 있어요. 지금 차 있을 겁니다. 분명히, 아이고, 모기 때문에 지금. 예, 아직 단단해요. 예, 단단한 걸로 봐서는 속이 차 있고 지금 갑자기 커서 이렇게 됐는데,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속이 빈 것도 있어요. 이제 자, 그리고 가심편이 이게 이렇게 건드리면 떨어져요.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. 떨어지죠? 아, 여기만큼 벌써 손 댄데 이렇게 떨어졌어요. 자세히 볼까요? 이렇게 떨어집니다. 다 탈락이 돼요.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, 저 이와 이제 또 비슷한 것들도 꽤 있죠. 뭐 양파 광대, 그 다음에 또 오뚜기 광대 이런 게 있는데, 자, 근데요, 이 버섯을, 아이고, 이 모기가 자꾸 댐벼갖고, 이 버섯을 내륙에서는 먹습니다. 자, 분명 이거는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. 실제로 중독사고로 사망한 사례까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먹었는데 무슨 소리냐. 자, 우리가 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. 알려진 독이 있고, 그렇지 않은 독도 있고, 그 다음에 누적되는 게 있고, 누적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. 그거는 이제 사람의 효소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. 그 사람 몸에, 미약한 독은 그거를 분해하는 능력을,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는 이유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. 근데 전에는 이제 구황식물로 이제 구황작물로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고요. 최근에는 먹는 이유가 또 있어요.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혈전용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먹는다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.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사고 사례도 나오고 있죠. 그다음에 독버섯이라고 전문가들은 먹지 말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, 먹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어쨌든 그 책자나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. 뭐 식용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이 돼 있고, 또 독버섯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뭐 식용을 하면 안 된다. 그 얘기 팽배하죠. 그리고 뭐 밴드나 또는 이런 데서도 또 의견을 주고받는 거 보면 아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
내가 이상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이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먹는 거는 이거 말고도 맛있는 버섯 많습니다. 그리고 혈전용해가 목적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우리 그 붉은 그 비단 그물버섯 같은 경우도 혈전용해 이거 거의 같은 작용들을 하거든요.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낫죠. 맛도 좋고 뭐 또 거기다 또 이것도 맛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아이고 잠깐만요. 아이고 이 모기가 어떻게 하필 그 엉덩이를 물어가지고 잠시 제가 긁느라고 멈췄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부작용 얘기를 좀 했었죠. 또 어떤 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 반응들이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용은 안 하시는 것이 또 이게 그냥은 안 되고 뭐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일반 잡버섯처럼 울고서 이렇게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자, 또 아주 정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있는 것도 드문데 정말 굉장히 크기도 크고 이렇게 아주 잘생긴 흰 가시광대 버섯. 자, 다른 말로 닭다리 버섯이라고 합니다. 저 자루가 닭다리처럼 생겨서 닭다리 버섯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. 원래 버섯은 지역 방언이 다 있죠. 그리고 정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이름을 못 지어준 임시명이 있고 참 복잡한 세계가 버섯 세계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께 닭다리 버섯 일명 그리고 정명은 흰 가시광대 버섯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